새해는요, 여러분, 행복한 날, 웃는 날, 그런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박나시길 바라고 금전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승에서 남아있는 혼, 넙 이런 부분을 후손인 누군가가 달래어서 편안하게 올려드려야 되고, 만약에 이 혼이 올라가지 못하면 이승에서 머무른 혼, 이승에서 떠나지 못하는 넙, 이승에서 후손한테 머무른 이런 혼을 달래어서 저승으로 옮겨드리는 의식이에요. 아, 천도제 진옥이는 같은 거구나 라고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 조상님을 놓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준자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마님, 유튜브 보면은 뭐 천도제란 말도 있고 진옥이란 말도 있는데 그게 같은 거 맞죠? 천도제, 진옥이. 어떤 분은 천도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진옥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은 틀리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헷갈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천도제는 이승에서 머무른 혼을 달래어서 이승, 이 저승으로 옮겨드리는 게 천도제이고, 진옥이는 죽은 지 3년 안밖에 안 되신 분들, 3년 안에 아직 천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진옥이 구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도제나 진옥이나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드리는 의미는 맞아요. 그리고 이 이승에서 남아있는 혼, 넙 이런 부분을 후손인 누군가가 달래어서 편안하게 올려드려야 되고, 만약에 이 혼이 올라가지 못하면 자꾸 집안에 우환이 오죠. 우환도 오고 잘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갑자기 사고도 자꾸 나지고, 그런 다음에 집안에 자손한테 자꾸 머무른다고 그래요. 후손한테 머무른다. 너희 조상이 이렇게 후손에 머물러 있으니 이분들을 조금 길을 닦아주자. 이런 아마 상담들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드리는 의미고요. 또 천도제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천도제 그러면 부처님, 절에서 49제 이렇게들 많이들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요. 자, 불교에서는 연불천도라고 하고요. 저희 무속에서는 해원천도라고 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도제나 진옥이나 깊이 들어간 물론 뜻은 틀리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같은 의미라는 거. 이승에서 머무른 혼, 이승에서 떠나지 못하는 넙, 이승에서 후손한테 머무른 이런 혼을 달래어서 저승으로 옮겨드리는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우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자꾸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 천도가 되지 않은 그런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멀리 가는 얘기가 아니니, 여러분 후손 누군가는 빨리 천도제를 해줘야 집안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무속 선생님은 또 조상 얘기입니다 이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이 영가 세계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 생전에 지은 업으로 천년만년 꼼짝없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변동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그런 조상님들을 저승과 이승의 길을 갈라주는 게 우리 후손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도제 진옥이가 같은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지만 물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천도제 진옥이 어떠한 것이든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듣고 아, 천도제 진옥이는 같은 거구나 라고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
조상님을 놓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무겁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많은 앞선 영상에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천도제가 진옥이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많이 내려드렸어요.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의미예요. 천도제 진옥이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내 조상님들을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저승으로. 그리고 한을 풀어드리고 원을 풀어드리고 넋을 달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용인중전마마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